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주입니다. 퀴즈와 함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대구 북경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실 최호경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호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2016년 대구 수성도장 촬영 이후에 다시 대구에 오게 됐는데요. 예. 대구 북경도장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 북경도장은 1995년도에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대구 수성도장에서 분가 개창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북구대현동으로 이전했다가 지금의 북현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북구와 동구의 경계에 있으면서 두 구를 아우르고 있기에 대구의 동북감방도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북감방의 젊은 기운 때문인지 대구의 대학생 포개 사령탑과 청소년 포개 사령탑이 우리 도장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북경도장에서 젊은 인재들이 다른 도장에 비해 아주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도장 전체 분위기는 다양한 계층이 조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정이 넘치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젊은이들이 잘 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개년 조화 기운이 붙어서인지 모든 계층에서 살리생자 기운이 크게 일어나 살리생자 포기 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대구 북현도장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전 퀴즈는 총 6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그중 성적이 우수한 3팀이 결선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럼 첫 참가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북현도장에서 신앙하는 김정숙 태열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상제님 진리를 처음 만날 때 접속하게 되는 진리 코드가 있는데요. 김정숙 도생님이 접속한 진리 코드는 무엇인가요? 아, 처음에 제가 그 신앙을 그 신문을 보고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것이 계벽이다. 아, 책이 책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목차를 쭉 보니까 아, 목차 내용이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분야라서 책을 한번 사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번 사서 봐야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한날은 이제 집에 그 외삼촌 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등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광고도 봤고 또 학교에 뭐 서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제가 평소에 또 수행이나 명사행에 조금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도 방문하게 되었고 또 책도 사서 이제 책도 참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또 정산도 진리책을 또 사서 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서점에 가서 정산도 진리책을 이제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예. 네, 김정숙 도생님이 접속한 진리 코드는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책들을 다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 이제 끝까지 다 읽었는데 뭐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책을 다 이제 탁 덮고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책을 읽고 바로 입도를 하셨나요? 아니요. 바로 이제 그 입도를 한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항상 마음속에 등산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집에 보니까 이제 조그만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기층문화에 관련된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에 이제 강정산 뭐 미륵불 이런 또 그 내용이 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등산도 생각이 났고 또 학교에 이제 그 학교 이제 뭐 과 후배라든가 또 선배 중에 이제 강시성을 가진 분이 있으면 또 강정산 상대님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생각하고 있다가 한 3학년 말에 말쯤 되니까 아, 좀 뭐 참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또 뭐 좀 가치관의 혼란도 있고 이래서 다시 이제 등산도 생각이 나고 한 도장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집에 이제 다이제스트 계획 책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예. 몇 번 보다가, 아, 이제 뭐 마음에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이제 한 4학년 말쯤에 직접 한 찾아가 봐야 되겠다. 아, 그러고 있던 차에 제가 잠시 이제, 학원에 한 두어 달 다니고 있었는데, 아, 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시내 쪽으로 이제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다가 딱 보니까, 아,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등산도 간판.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 다음에 저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예, 굳혔습니다. 예. 네, 간판이 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저희 도장 간판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도생들에겐 선생님 진리를 배우고 닦는 다양한 신앙 문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배례입니다.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종도사님께서 이제 그 새벽 수행이라든가 수행을 강조하셨고, 배례도 이제 제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쭉 하고 있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장에 와서 저녁에 일 마치고 와서 이제 그냥 그 배례만 할 게 아니라 그 신단에 있는 청수들 다 새로 모셨습니다. 새로 모시고 배고배를 하고 나니까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지요. 이런 그 제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잘 끌러지게 해 주십사 하고 또 그래야 제가 직장생활 가면서 또 크게 이제 서로 그 어색함이 없이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괴로웠던 기운들이 말끔히 사라지면서 빨리 그 온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네, 생활 속에서 상대님 진리를 갈고 닦는 모습을 보니 진정한 구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OX 문제로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천지 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 라고 하시며 천지의 모든 이치가 들어있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논어 이다. 정답 X입니다. 네, 정답 X입니다. 논어가 아니라 여기였죠. 천지 이치의 비밀을 간직한 여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대원사 주지 금고기 아뢰기를 대원사에 감나무가 많으나 감이 하나도 열리지 않으니 감히 잘 열리도록 해주옵소서. 하니 상제님께서 300년 동안이나 감이 열리지 않던 대원사 감나무에 다시 감이 열리도록 해주셨는데 그동안 감이 열리지 않은 원인은 진묵대사의 원한 때문이다. 정답 O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상제님께서 후천 성경 건설에 역사케 한 인물 진묵 대성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진주를 내시는 공사를 집행하시기 위해 정민년 12월부터 이듬해 무신년 2월 4일까지 38일간 고부경찰서에 감금되었습니다. 인간으로 강세하신 참하느님이 온갖 고초를 받으신 이 사건을 당시 성도들은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정답 고부화란입니다. 네, 정답은 고부화란 맞습니다. 수호사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38일간 갇히셨다는 게 놀라운데요. 고부화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상제님께서 무한한 조화 권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친히 고부경찰서 감옥에 갇히셨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때 상제님께서는 상투가 대들보에 매달린 채 순금들이 후려치는 죽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시는 등 38일 동안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되십니다. 당시 성도들이 고부환란이라 부른 이 공사는 인간으로 강시하신 우주의 주제자 하느님이 친히 감옥에 들어가 선천묵은 하늘의 저주와 원한의 살기를 미리 몸소 대속하신
우주적 대사건입니다. 여기에는 상인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 일꾼들이 역사의 시련에 희생되지 않고 그 대업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상제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1907년 정민년 12월 26일 이날을 상제님께서 몸소 감옥에 들어가시어 큰 화액을 대속하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예정하신 인류 재생의 성스러운 날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상제님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수도 공부 중에 많이 토하시는데 그때마다 두루마기와 바지저고리에 가득 묻은 게 있습니다. 금고기 그 옷을 본즉 손을 대지 못할 정도이므로 막대기로 끌어내어 냇물에 담가 놓은 일화가 있습니다. 몸에 쌓인 걸쭉하고 탁한 화기 덩어리로 옷에 묻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음입니다. 다음 정답입니다. 상제님께서 담을 쏟아내시고 기어를 맑힘으로써 몸을 개벽해 궁극의 인간 완성의 길을 보여주신 일화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객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예로부터 생이 지지를 말하나 이는 그릇된 말이라. 천지의 조화로도 풍우를 지으려면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공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하시며 한 인물을 언급하셨습니다. 조선 단학의 비조로 입산 3일 만에 천하사를 알기 시작했다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정북창, 2번 서경덕, 3번 조여적, 4번 홍만종. 정답 1번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정답 1번 맞습니다. 네, 1번 정북창 정답입니다. 알매의 전제 조건인 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김정숙 도생님, 오늘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 참여제를 봤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막상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도전책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니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네, 오늘 총 다섯 문제 다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복현도장에서 신앙하는 고혜숙 대열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혜숙 도생님은 어떤 인연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셨나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정산도 공개 강좌한다는 그 표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단지를 보면서도 찾아갈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못 찾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30대 초반에 어느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포교 나온 분들을 만나가지고 대구 달서도장으로 인도가 되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21일 정상 수행을 하고 그 책자들 읽으면서 이제 진리가 선천에 다른 종교들하고 많이 틀리다는 생각을 했지만 금방 입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도를 여러 번 미루기도 했는데 하다가 대구 대명다중을 옮기면서 이제 입도식을 하고 거기에서 입도식 한 후에 100일 정성수행을 하면서 많은 그 체험들을 했어요. 네, 그럼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상제님 신앙을 해오셨는데 상제님 진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입법을 그 바탕으로 한 그 체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배례할 때도 옆에서 뭐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조상님들이 같이 배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열주를 같이 읽는다든지 옆에 와서 이렇게 한숨을 쉰다든지 그런 그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각종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체험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신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좌우명 성구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8편 20장인데요.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의욕이 더는 연고라. 여기가 이곳이 곧 선방입니다. 상제님 진리는 이제 선천에 제가 기독교라든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참 이제 부분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제님 진리 공부하면서 참 종합적이고 선천의 모든 진리의 의욕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상제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말 선천 모든 종교의 의욕을 풀 수 있는 진리가 상제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OX 문제로 도전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호연은 7살 이후로 상제님을 아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상제님께서 호연에게 항상 입힌 옷은 사내 아이 옷이었다. 정답. 오. 네, 정답 5 맞습니다. 호연은 말씀 증언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 호연을 지켜주시기 위한 상제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김형렬 성도는 항상 상제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민년 어느 날 원평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상제님을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렬 성도가 상제님을 상봉한 그날은 이민년 8월 8일이다. 정답 X. 네, X 정답입니다. 혹시 정확한 정답 알고 계시나요? 네, 4월 4일.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상제님을 다시 한번 뵙고 싶어하던 김형렬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진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주관식 문제입니다. 1909년 기우년 6월에 상제님께서 선천 종교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 선천 성자들을 불러 문책을 하시는 선천 성인 심판 공사를 처결하셨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 공자. 네, 공자 정답입니다. 소사님, 상제님께서 맨 먼저 공자를 시작으로 선천 4대 성인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제님께서 선천 종교의 대표적인 네 성인을 심판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대사건인데요. 그 4대 성인은 공자를 비롯해서 석가노자 예수를 말합니다. 이는 이제 가을 개벽을 앞둔 선천 말대에 이르러서 근원적으로 한계를 지닌 성자들의 진리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선천 4대 성인을 심판하신 것은 또한 인류 구원과 새 역사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천 종교의 기운을 거두시는 공사이기도 합니다. 한편 상제님께서는 이 공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선천 성자에 매달려 그 신념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다 죽게 된 인류의 무지몽매함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궁극의 한 소식은 장차 온 인류가 선천 성자의 건의와 질곡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창조적인 성숙을 이루어 새 우주의 개벽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도법 경계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에 나갑니다. 안내성 성도는 천하를 건질 천선생님을 찾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전국을 떠돌다 하루는 진주 촉성루에 이르러 설핏 낮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꿈에서 들은 낭랑하고 유려한 음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임천가. 정답은 임천가 맞습니다. 상제님을 만나려고 전국을 떠돌던
안내성성도에게 꿈의 한 성관이 내려준 노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만 남았는데요. 정답을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신데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문제를 유출한 건 아니신가요? 네, 오늘 목표 몇 문제 예상하고 출연하신 거세요? 한 네 문제 정도. 아, 그럼 마지막 문제는 뭐 틀려도 되시겠네요. 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객관식 문제 드립니다. 상제님께서 어린 호연을 유달리 예뻐하시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루는 빨리 커라, 어서 커라, 이것 같으면 느리자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엿, 2번 쇠, 3번 자, 4번 나무. 정답 1번 엿. 네, 1번 엿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정답 1번 엿이었습니다. 우리 고혜숙 도생님 긴장 많이 하셨는데 문제 정말 잘 풀어주셨어요. 도전키즈 참여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참여를 그동안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하는 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총 5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